이특 씨가 사진을 준비했네요. 옛날 사진. 그 당시 77 때 모습이에요. 처음 나왔어요. 얼굴에 무대표랑 못 알아. 얼굴에 무대표랑 못 알아보잖아요. 어 왜요? 아니 저렇게 생기신 분이 많아요. 저희 팬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신사역이야? 오. 달라 달라. 야 진짜 달라다. 그냥 언니 같아요. 오. 요 패션이 SES 패션인가요? 네, 맞아요. 유진 씨, 유진 씨. 저렇게 77 사이즈에서 44 사이즈까지 빼는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저 몸무게 때 운이 네. 되게 좋게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예인이 되기 전에 저는 외모로 승부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미팅이 들어오는데 저는 미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죠.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과가 무슨 과냐. 그래서 네. 연극영화과라 그러면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마치 네가 왜? 라는 식으로 네. 어떻게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지? 라는 식으로 연출 전공이에요 이렇게 네.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다른 교양 수업에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이제 쪽지도 많이 주고 음료수도 주고 레포트도 대신 써주는데 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라고 그때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또 75kg였는데도 또 운이 좋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남자친구한테 나 살 좀 빼야 되나? 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 아니야 네가 통통한 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어쩌다가 술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주사가 잠이 드는 거라 자고 있었는데 잠깐 깼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친구들이 야 네 여자친구 살 좀 빼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저는 네, 남자친구의 대답이 아니야 내 여자친구 살 안 빼도 귀여워 항상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큰 한숨 소리와 함께 아이고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컥했는데 그래도 참고 듣고 있는데 네, 그 뒤엔 말이 그러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이렇게 뚱뚱하면 여자로 안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질문해 남자친구가 한참 망설이더니 아 그냥 동생 같지 이렇게 남자친구인데 그냥 동생 네. 같지 그때 아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에 얼마나 뺐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물만 먹고? 물만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고.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물만 마시고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양배추 한 장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40일 넘게요? 네네. 그러니까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몇 킬로그램 감량했어요? 46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75kg에서? 와, 19kg. 30kg 뺐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스타킹감이 하루만에 네, 하루 만에 1kg 넘게 뺀 거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30kg가 빠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빼면 주변에서 좀 많이